자바스크립트는 클래스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프로토타입 기반의 언어예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헷갈리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강의를 해둔 게 있어요. 거기에 뭔지 하면은 요 유료 강좌에서 과목은 중급 2년차 자바스크립트 위드 테스트 유닛이라고 하는 과목 있죠. 여기에서 프로그래밍 JS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책,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 책을 교재로 해서 프로토타입에 대한 설명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스크린바 기반으로 아마 강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5번까지군요. 아니 4번까지인가요? 5번까지. 좋기로는 그냥 끝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01번부터 08번까지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이 링크로 둔 그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어서 밑에 오브젝트 크리에이트로 되어 있는 부분도 같이 볼까요? 보시면은 프로토랩이라고 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하나 선언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요걸 가지고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여기 들어가는 건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크리에이트의 아규먼트는 오브젝트입니다. 근데 이 오브젝트를 기초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만들어내게 되면은 얘는 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상속자. 그죠? 후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킬러 래빗의 타입. 여기서의 타입이 무엇인가? 이걸 킬러. 우리 지금 할당한 거예요. 할당을 했으니까 다음에 킬러 래빗이 뭐가 들어있는지 볼까요? 콘솔 로그. 밑에 있군요. 밑에 있는 것을 그대로 왔어. 킬러 래빗 보시면은 킬러 래빗에 대한 정체가 나오겠죠? 타입 킬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안 보이죠? 스피커 이건 안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킬러 래빗의 스피커를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은 이게 동작을 한다는 거죠. 왜 동작을 하느냐니까 이렇게 프로토타입 기반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The Killer Rabbit에서 이렇게 동작하고 있죠. 얘를 이 오브젝트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면은 새로이 만들어진 오브젝트는 오브젝트 크리에이트의 아규먼트로 전달되어진 오브젝트의 상속자, 후손이 되는 겁니다. Inherited class가 인스턴스가 되죠. 이해되시죠? 그럼 프로토 래빗 얘는 뭔가 볼까요? 얘도 뭔지 콘솔 로그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function speak. 스피크가 있고 다음에 function 드라이브. 콘솔 로그라고 해서 이게 이것은 제가 function이죠. 스피크라고 하는 function입니다. 밑에 있는 클래스도 같이 볼까요? 이런 김에 왔어. 크스트럭터를 이용을 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던 내용이라서 그렇게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클래스 구조는 상당히 복잡해요. 타입스크립트가 훨씬 더 가까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타입스크립트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봐두는 게 좋아요. 중급 1년차죠. 중급 1년차. 이렇게 적어놓겠습니다. 과목, 과정 3점. 자, 어쨌거나 이런 펑션 하나 있고, 요 펑션은 보니까 오브젝트 크리에이트예요. 해서 프로토 래빗 여기 있는 그대로네요. 얘를 우리가 지우면 안 되겠네요. 살려놓고 밑에는 요것만 다 주소로 처리해놓겠습니다. 버르톨레비스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걸 복사를 해서 가져오는 게 낫겠네. 그래서 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버르톨레비 위에 있는 이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레빗 만들고 레빗의 타입에 타입 받은 거, 요 타입을 넣고 리턴 레빗 하면 된다. 그러니까 컨스트럭터 펑션을 만든 겁니다. 이 만든 게 별게 아니라 위에서 우리 좀 전에 봤던
조금 전에 위에서 봤던 요 과정을 하나의 펑션으로 그냥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 펑션입니다. 이게 컨스트럭터 펑션을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군요. 여기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에서 봤던 요만큼의 내용들을 하나의 펑션으로 구현한 것이 요거. 요런 펑션을 뭐라 그러냐니까 컨스트럭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간단하죠. 컨스트럭터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그래서 make a rabbit happy 하면은 요 컨솔로그 해볼까요? 컨솔로그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my rabbit이 어떤 건지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type happy. 그렇죠? 마찬가지 my rabbit speak 점 speak 그래서 hi Jupiter 이렇게 하더라도 똑같이 동작을 하죠. 좀 전에 우리 봤던 것하고. 그죠? 하이, 주피터. 요게 클래스. 다음에 요것을 조금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 new라고 하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new라고 하는 방식으로 쓰면 뭐가 다른지 다시 볼까요? function 해서 rabbit, type, this.type 있고 요 rabbit의 prototype의 speak 이 펑션 이번에는 펑션의 프로토타입을 지정해서 거기다 스피커라고 하는 걸 집어넣죠. 그게 요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쨌거나 new 해서 rabbit 그러니까 이번에는 펑션이에요. 조금 전에는 오브젝트 가지고 우리가 뭘 했었잖아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하나 있었죠. 요거 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가지고 할 때는 오브젝트 크리에이트라는 방식으로 만들고 그렇지 않고 펑션을 가지고 뭔가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new라고 하는 것입니다. new rabbit wield 하면은 wield rabbit에 뭐가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console로그 하면 어떻게 되나요? console로그에 보면은 rabbit에서 type은 wield 돼 있죠. wield speak 하이 주피터 하면은 얘도 그대로 스피크하고 컨솔로그에서 레빗의 레빗의 프로토타입이 뭔지 보자 라고 하면은 요 펑션 스피크가 들어있는 펑션입니다. 그죠? 왜냐니까 스피크를 우리가 집어넣어놨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프로토타입이 출력이 되죠. 어떻게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맞아요. 헷갈려요. 자바스크립트의 프로토타입 체계는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기 어디 있나요? 여기다가 깔끔하게 제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한 20분이면 요거 다 보실 수 있어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